여기는 고추장만. 어제 여기서 어른들이 술을 드셨어요. 지금 과일도 여기서 깎아먹었고요. 찌개 끓여서 매운탕도 여기서 해먹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흔적을 알려주는 엄청난 향이 들려오고 맥주랑 소주 바람이 불면 이렇게 따랑따랑 예쁜 소리도 나고요. 수국나무도 있네요. 예쁘다. 닭장이 있고요. 평균팀이 지금 애기 마냥 닭장을 찍고 있어요. 아 예뻐라. 많이 먹어. 아빠 닭은 양보하느라고 뒤에서 가만히 보고 와. 구성애가 엄청나네요. 누가 뒷대가리라는 말을 했을까요? 이렇게 똑똑한데. 화분이 하나에 30만원짜리라는데 이걸 5개를 사서 지금 조경을 또 조성하고 계세요. 직접 만드신 벤치와 파라솔. 파라솔은 사셨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달력이들이 있어요. 뭔가 섬유조직 같은 게 이렇게 가운데 있고 예쁘죠? 이거는 말생쪽에서 버섯 씌우시는 건데 잘 자라고 있나? 분명히 자라서 꺾어주시는 것 같아요. 다음에 오면 버섯을 먹어볼 수 있을까요? 뒤편 좀 더 가보면 뭐가 있을까? 뺄감도 있고요. 소각장. 여기는 뭔가 많은 흔적들이 있네요. 좋다 좋다. 집에 가기 싫어. 아, 여기 또 언제 놀러오나. 자기 저기 가서 그네 좀 타보겠어요? 그네 타는 모습 좀 찍자. 동영상으로 흔들흔들 해줘요. 어, 좋다. 아이고 좋아라. 너무 느끼시는데 눈 감고요. 그리고 흰거님 뒤로는 삼촌이 담그신 간장, 고추장, 쌈장, 된장 뭐 이런 장들이 있어요. 자, 아유, 예민합니다. 어, 너무 오래 사셨군요. 네, 아유, 마무리. 아, 여러분들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시골 가는 게 있으면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보세요. 빠빠이. 좋게 될 겁니다. 안녕. 안녕, 빠빠이. 아니, 어디 뽀뽀를 나누는 거죠? 하!